안녕하세요. 오늘은 카레 라이스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카레, 광황의 효능은 노화 방지, 그다음에 면역력 강화, 소화 효소 등 여러 가지 영향이 풍부하다고 하죠. 자, 준비된 재료, 감자, 그다음에 피망, 양파, 그다음에 소고기, 양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카레 라이스. 이 카레 라이스, 골든 카레가 좀 맛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또, 간을 좀 저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황 분말도 함께 통후추. 네, 소금 좀. 또, 얼큰하고 핫칠리 소스. 네, 타버스코. 이렇게 준비를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만들기 귀찮으니까 오늘 많이 했습니다. 감자 4개, 양파 2개, 피망 2개. 이렇게 해서. 먼저 이제, 감자를 먼저 볶아야지 되겠죠? 감자에서 좀, 즙이 나오니까. 그냥 약간의 팬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네. 자, 이렇게. 끓여서 준비했습니다. 감자. 감자 초밥. 자, 간을 맞춰야 될까? 조금 더? 감자를 익히면서, 예. 그 다음에, 고기를 땅이 고기가 살짝 이렇게 있네. 이게 양파. 와, 너무 감튀기 해놓고 난 두고두고 말 없을 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한 거. 색깔이 굉장히 이쁘죠? 천천히 됐어요. 별거 없습니다. 카레라이스. 이렇게 익은 다음에 물을 넣고, 물을 넣고, 물을 끓이면 되죠. 물을 넣고 끓이고, 자, 강황가루, 강황분말, 이거 넣어놓고, 아무도 안 넣었는데, 강황분말이니까, 보시면. 넣고,
칼에 펴고. 하나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팍팍 끓이기만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끓이기만 하면. 저는 지금 이제 완성된 거. 네. 완성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월크를 하면은. 치겠어요, 저기서. 그러면은, 지금 그만큼 좋겠죠. 자, 비주얼이 있습니다. 잠시 후 완성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레에 이제 끓고 있으니까, 거의 이제 비슷하게 나오죠? 네, 하는 거하고, 아우, 카레 향이 향이 좋습니다. 건강식, 네. 노화 예방, 면역력 강화. 네, 강화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겠죠. 네, 좋다 그러니까, 네. 강황, 네. 분말을 더 넣겠습니다. 맛이 어떤지 모르겠네. 오, 비주얼이, 네, 좋습니다. 비주얼이. 그 인스턴트 뭐 사다가 제맛이 안 납니다. 요새 라면에도, 라면 스프에도 그 MSG를 뺀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라면 맛이 옛날 맛이 안 나오죠. 예. 역시 뭐 MSG를 첨가하면은 음식이 맛없어도 굉장히 맛있는데, 라면에서도 제가 언뜻 들었는데 MSG를 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화학적 조미료가 좋지 않죠. 이렇게 잔뜩 끓여다가 맛 좀. 제가 끓여서도 너무 맛있네. 진짜로. 빨리 오십시오, 빨리. 네, 한 그릇씩 드리겠습니다. 아, 카레 라이스. 네. 이렇게 카레 라이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